한국에서 태어나 산다는데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신가요?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. 뮤지션 이랑의 노래, 신의 놀이의 가사죠.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죠.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, 이 나라, 이 사회, 우리는 이 모든 환경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죠. 모든 건 여러 사람들이 서로 애쓰고 경쟁하고 때로는 화합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니까요. 세상에 그냥 만들어진 것, 원래 주어진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런 애씀들이 서로 겹치고 만날 수밖에 없죠. 이 노래는 저에게 바로 이런 삶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. 요즘 우리는 참 삶이 팍팍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. 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을까요?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에서 이 뮤지션이 내놓은 답을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노래는 목수, 성우, 농부, 서예가, 제빵사, 택배기사 등 22명의 직업인들이 일하는 동작을 참조해서 뮤직비디오에 안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보면 켜켜이 쌓이고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춤이 되어서 함께 한 곳에 모이는 것만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각자 서로 애쓰고 있지만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.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잊고 살아가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. 세상엔 그렇게 당연해서 잊게 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이런 좋은 노래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.